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불신앙과 모든 허감과 현실에 속지 않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보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가지고 평안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감사 회복함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바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감사합니다. 부활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하나의 식구들이 귀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부활의 감사, 감격, 감동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의 그 고난을 십자가에 통하여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극진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사탄을 이겼노라. 부활했노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주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겁내리오? 당당히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라고 말하며 전도와 선교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굳게 서서 현장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은 곳에 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천국년을 활짝 여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생각 걱정 다 버리고 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머리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방향 꼭 맞추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말씀에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질병,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능력에 피 묻은 손길로 안찰하시사 깨끗함을 주시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늘 항상 믿음 속에 복음을 게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귀하고 위대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강 사모님, 좋은 건강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교회 가신 모든 전도 선교들이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교육자와 중직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현장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돕는 일에 혼을 바치게 하옵소서. 237 가운데 세운 선교지 위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양손 높이 드셔서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서미스쿨 하나 알루티시 위에 현장과 후대 살리게 하시고 50년 후에 최고의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237과 5천 종족을 품에 안는 말씀과 생명수가 넘치는 최고의 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택폴 하나교회, 고령 하나교회, 드로아 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되 본교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선교를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땅을 찾아라 주신 말씀 위에 지역 현장 237과 5천 종족이 있게 하셨으니 선교의 뜰이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237 빈 곳에 영적 파수꾼, 237 치유의 영적 의사, 237 서밋의 영적 대사, 보좌의 축복을 통해 237의 재앙을 막고 오직 그리스도로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300지교의 3천 제자를 허락하시고 1만 성도의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또 축복하셔서 본부의 사역자로 렘넨트 관련 집회 담당 지도자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성도와 중직자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되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로 역할을 다 능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수명 경제까지 허락하시고 인도 축복하시옵소서. 활동하실 때 보좌의 축복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칭받이 올라가고 다름질하여도 꽃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기획본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용하시는 계획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서 오천 종족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속히 전해지도록 하옵소서. 동력의 교회가 날로 늘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알류투시 예배로 드립니다. 축복하시옵소서. 다 함께 참석하셔서 알류투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 인도네시아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3일간 강의할 때 그 귀한 말씀이 인도네시아에 꼭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찬양을 능가하는 찬양되게 하셔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끝까지 인도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최고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리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길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한 길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이 자리에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을 합니다. 왜 목사님 없는 인사 저런 인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래도 본당과 중층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거리두기 관계로 우리 하나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소년부 각 부서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 규정상 아직까지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병상에 계시는데 병상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나 또 각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갈등들을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시험과 상처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은 못하죠. 믿음 없다 할까 싶어서. 그러나 남 모르는 갈등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상처와 시험들 가지고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갈등과 시험, 상처들 통해서 쉽게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시험과 상처들은 거의 어디서 오느냐 하면 교회 안에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열의 일곱 여들은 결국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험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 그게 시험 들고 그 상처들 가운데 그걸 넘어서지 못했다는 말이죠.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어떤 갈등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귀중한 답을 얻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상처들, 시험 들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응답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면은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길을 가면은 오히려 시험거리가 아니고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시험과 상처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승리의 길, 예수 길뿐이다 라고 했는데 원래 제목은 좀 더 길게 잡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승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뿐,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좀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그냥 승리의 길은 예수의 길뿐이다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길만 가면은 우리 자신들이 승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승리의 길인 예수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 당연하고요.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승리의 길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건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길, 예수의 길뿐인 이 길을 가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론 유다입니다. 이 가론 유다는 오늘 사도행전 1장 2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이 직무라는 것은 사도의 직무를 말하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로, 가론 유다가 부름받았잖아요. 12명 가운데. 그래서 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에 제 곳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승리의 길은 예수의 길뿐임을 알고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들, 시험과 상처들이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승리의 길인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만 가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이 가론 유다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기는 섬기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주 전인가 박래희 목사님 수요 설교하실 때에 어떤 한 분이 올라오시면서 박래희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4대 성인 누굽니까? 물었다고 해요. 무슨 의미로 물은 걸 알겠죠. 그런데 그날 수요 설교에서 박래희 목사님 서론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훌륭한 분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훌륭한 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론 유다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계산이 아주 빨랐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도둑놈이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나를 팔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지 않을 만큼 평상시에 이 가론 유다는 사실은 인정을 받았고요, 신용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자들은 가론 유다에 대해서 말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평상시에 인정을 받았고 신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 얼마나 신용을 받았으면 아예 여러분 돈 맡은 게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잖아요. 다시 말하면 회계 업무를 가룟 유다에게 맡길 정도로 그만큼 신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악한 사단에게 속게 되었죠.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주특기가 뭔 줄 아십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고요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이 악령 충만한 가운데서 결국은 사람들과 본인들을 계속 속여나가는데 그 속임수에 이 가룟 유다가 걸려들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중심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자기의 동기가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봤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다른 스승과의 가르침과 다름도 확인했고요. 또 가는 데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행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면은 그 어떤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와 비슷하게 되고자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만은 미안합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복음의 그리스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능력들을 행함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함으로 그런 부분들에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걸 이야기하니까요 가룟 유다의 계산이 돌아가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보고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예수님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국 자기의 동기에 묶여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기의 동기에 묶여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사람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른 말로 설명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봤어요.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분으로 봤습니다. 좋은 신앙 지식을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분으로 본 겁니다. 그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주님은 단호히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백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들 좀 치유받아 보고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는 마음들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자기도 원치 않는 우한 질고들이 계속해서 들어닥치는 부분들 때문에, 또 자녀 교육들을 제대로 시키면 교회 보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동기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 무물림이 되면요, 빨리 그 동기를 넘어서야지. 그 동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인격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론 유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가론 유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빨리 동기들을 뛰어넘어져야 돼요. 병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경제 문제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를 넘어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가론 유다의 마지막이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제 곳으로 갔나이다. 동기 뛰어넘지 못하면 그 동기에 매여가지고 우리 또한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들, 배경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동기들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배경들은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하면서요, 바울은 지난날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동기가 바뀐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론 유다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폼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모양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장애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론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사단이 가론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악한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속입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막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훌륭한 인격 있는 가론 유다 같은 사람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지만 않아도 돼요.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붙잡지 못하도록 속이는데, 그래서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막는데 자기가 막는 줄도 모르고 막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훌륭한 인격적이다 그런 부분에 이런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그게 쏟아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승리의 길인 예수의 길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겁니까? 여러분 먼저 아실 것은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고요, 신앙과 믿음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합니다. 성경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또 악한 사단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 악한 사단은 예배 시간에도 활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죄의 근세를 꺾었지만은 지금도 죄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옥의 근세가 꺾였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지옥의 근세가 현장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머리가 깨뜨려졌지만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머리는 꺾여졌어요. 그런데 살아있어가지고 지금도 틈을 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도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겨리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악한 사단을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닐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요, 9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귀의 근세가 꺾여졌지만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괴략을 쓰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역사들을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결박부터 먼저 해놓고 세간을 늑탈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발악하는, 그래서 분간 못하는, 그래서 대책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컷 수고하고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두 가지 비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창세 3장과 6장과 11장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거기에 빠뜨립니다. 창세 3장과 6장과 11장은 강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쓰는 강한 무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의 유익, 창세기 6장에 우리의 유익, 창세기 11장에 나의 존재, 나의 이름을 내자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악한 사단의 강한 무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또 악한 사단은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악한 사단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의 능력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복음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가지고 이 땅에 흑암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현장에는. 악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가지고 인생들을 몰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종교 우상 숭배에 빠뜨리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했어. 여러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악한 사단이 적당하게 이용한다니까요. 그게 모든 사람이 속아서 결국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가만히 보면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부 하나님, 오직 성령,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붙잡은 소수의,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더 마음이 와닿도록 여러분 1%의 사람들 들어가지고 이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깨뜨려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좋든 싫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악한 허감의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모든 걸음걸음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닌데 자꾸 속아서 문제예요. 속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만 여러분 붙잡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속에서 내게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실 붙잡으면 속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지구 전체의 역사를 놓고 우리 인생의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보신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생의 문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전체를 한눈에 보신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그런 걸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또 확인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일을 할 때 하늘의 땅의 근세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확인시켜 주셨다니까요. 아니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아니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천하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에 주신 확인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시대적을 놓고 계획하신 바 있다면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계획이 내 개인에게 붙잡혀져야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다면 전체를 놓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면 구원의 계획인데 이 부분들 놓고 나는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악한 사단에 절대 속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 주겠다 했죠.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배경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겠다 말씀하셨고 절대적인 배경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느냐? 3절에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 말을 뭐 알아들었어? 그래서 당장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죠.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늦게서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만큼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될 때 악한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요셉은 어릴 때에 자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요,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 속지 않았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냈는가? 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는가? 그 이유를 다니엘은 안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한 그 다니엘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데 총리로서 사실은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 4명을 세우면서 왕 4명이 갈려져도 그 중요한 총리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 시대를 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느냐? 그 이유를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부르시죠.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불렀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왜 너를 부르느냐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정인다라는 이 사실을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자신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은 땅끝이 스바냐인 줄 알고 내가 스바냐로까지 복음 전하겠다. 사도행 1장 8절을 자신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뿐입니다. 다행인 것은요, 여러 가지 길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의 길만 주신 거,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 가지 길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축복되게 오직 예수의 길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음 그리스도 모르면은 구원도 모르고요, 멸망도 모릅니다. 복음 그리스도 모르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절대 모릅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복음 그리스도 모르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종노릇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성실하게 사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일에만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패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셨어요. 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인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만 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 악한 사단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전도자로서 많은 현장에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후대들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 생에 승리의 길인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만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의 길을 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세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4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신학교 온라인 강의하십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당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의 모임 3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 오후 2시 30분,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후 선교 월회와 전도기의 포럼이 4월 25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 RUTC의 묵상작품 콘테스트 공모 안내입니다. 4월 25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속지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김진우 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기초 메시지 훈련이 매주일 오후 1시 20분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밋 집중훈련이 4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5시 30분 산업인 및 랩런트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까지 회비 1만원을 지참 후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4월 27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원으로 4월 21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3대교급 본동 1구역 이지경양, 이종활, 김숙자 비집사 딸 결혼식이 4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대전 쌍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 성서홈플러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교구 볼리명곡구역 임정술 명예집사, 김만년 명예권사 부군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분기 코소보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발칸반도 중남부에 위치한 코소보입니다. 이 나라는 1400년대부터 1912년까지 약 500년간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서히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세르비아의 지배를 받은 코소보에서는 소수의 세르비아인들에 의해 문화 탄압, 일자리 박탈, 인종 정화라는 이름의 학살이 자행됐고 결국 1999년 코소보 전쟁으로 민족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그 후 유엔의 개입으로 세르비아와 평화협정을 맺은 후 2008년 독립하였습니다. 코소보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서름과 어려움을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 이겨냈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인구 약 189만 명 중 이슬람교 신자가 95%를, 로마 카톨릭 신자는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된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 채 인생의 방향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코소보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자 많지만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 그 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응답들을 찾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할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된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들이 일어나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게 하시며 참된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사 237 나라 5천 종족 설례로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경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승리의 길인 예수의 길을 가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된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또 모든 삶의 현장에 또 자녀들의 현장 속에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